이렇게 두 가지의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는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셔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녀스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귀신이야. 또 어떻게 알았대요. 제가 평소에 꿈이 있어요.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요번에 이뤘고 좀 더 이렇게 손을 봐서 완성도를 좀 높이려다 보니까 6월 정도에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저만의 궁을 만들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잔디도 있고 뭐 용궁도 있고 선왕도 있고 부근당도 있고 대간당도 만들고 또 연습실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제자들 양성에 이제 힘을 좀 쓰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손들 제대로 공부를 좀 빡시게 시킬 계획을 실천합니다. 뿌듯하죠. 네,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학생을 가르치던 게 또 예전에 강사를 좀 했기 때문에 강의하고 공부 가르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곧 공개할게요. 나름 이쁘게 해요. 그럼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죠. 네. 원당은 한남동에 여전히 있고 이제 그쪽은 이렇게 별관처럼 아이들 수업 그다음에 이제 행사 그리고 이제 개인 스튜디오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시간 소통도 좀 할 계획이고 유튜브가 또 더 활발히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이쁜 미운 우리 새끼들 얼굴도 공개해서 또 우리 애기들도 또 잘 불리고 마음 안정도 잘 되고 힐링도 하라고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굉장한 아지트라고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사실은 별관보다는 아지트가 될 것 같아요. 마녀신 기준에서는 좋은 나라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복단위를 가려야죠.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면 손 없는 날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거 몰라요? 이삿짐 센터 익스프레스 딱 해놓으면 달력을 주잖아. 그럼 그 달력에 파란 색깔로 이사 가기 좋은 날은 자기네들이 체크를 해서 홍보용으로 달력을 돌리기도 해요. 근데 되게 쉬워. 뭐냐면 9, 10, 9, 19, 29. 그 다음에 10, 20, 30. 이 날인데 여러분 이게 양력이 아니야. 음력으로 해야 돼. 작은 글씨, 달력의 작은 글씨에 9, 10 이렇게 두 가지의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는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셔도 괜찮다. 근데 꼭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 왜냐하면 또 절명이 끼고 뭐가 끼고 해서 개인 사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날은 그 날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전문가시니까 그런 날 꼽아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저는 또 다 계산하고 가서 또 터에도 신청을 올려주고 성주도 모시고 텃대감도 모시고 이제 전형적인 그 무속의 행위를 해서 자정을 다 시키죠. 인테리어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인테리어가 70% 반영이 될 거고 100%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마녀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적금 든 거 그동안에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뻥튀기 많이 해놓은 거 같고 나름 좀 이뻐요. 인테리어 할 때
그때도 좋은 날이 있다고 나를 자꾸 하더라고요.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날이 좋지 않은 날에 못을 받거나 흙을 파서 동토가 나고 동법이 잡히고 동트가 잡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아무리 좋은 날에 해도 잡힙니다, 여러분. 왜냐면 텃대감이, 터줏대감이 계시는 그 터에 어찌됐든 문짝을 띄고 담을 쌓고 나무를 심고 뽑고 화장실 고치고 모든 게 사실은 동트, 동법, 동토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집 싱크대 고쳐야 되고 우리 집 문짝이 썩었고 대문이 고장났는데 그거 다 날가려서 해야 돼요. 사실은 아주 안 좋은 날이 아닌 이상은 손이 보고 나서는 터고사 정도 아니면 부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만신들을 불러서 부정을 쳐내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에 두려워서 차일피일 안 미루셔도 됩니다. 동법이 잡힐 때까지 다 수리할 거 얼른 수리하시고 바로 이제 날 잡아서 좋은 날에 그 부정 탄 거 동법, 동트, 동토 이런 거 다 정리하면은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곧 다시 뵙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에게게 이러면 나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내 소원이고 아이들 수업이고 또 우리 힐링하는 신도들이 바깥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용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망 안 시키게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열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신 것만큼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